사람들은 날 인플루언서로 안다. 하지만 나는 엄마다. 그것도 좋은 에너지만 주고픈 엄마. 시간 나면 책을 읽어도 화장품은 산 적이 없었다. 영상은 찍으면서도 옷을 산 적도 없었다. 편해서 입기 시작했던 남편의 티셔츠가 내 잠옷이자 작업복이 된 지 오래. 남편도 안 입는 옷이 생기면 이제 알아서 갖다 주었다. 그렇게 내 외면에 대한 케어는 늘 뒷전이었다. 당연히 애기를 봐야 하니까, 당연히 집안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은 편했는데 임신 때 빵빵했던 볼이 어느새 꺼진 모습을 보자 자신감도 함께 꺼졌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는 시간이 났지만 따로 케어하진 않았다. 나를 가꾸는 법이 기억나지 않았다. 어느 날 살이 너무 빠졌다고 얼굴이 소멸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 즉 얼굴에서 고생한 티 난다였다. 힘은 들었지만 그게 얼굴에까지 티나고 싶진 않았는데 다른 이의 성장을 위해 내 생기를 다 들이부으니 당연한 결과지. 그렇다고 해도 나는 괜찮았다. 그런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는가. 부모가 됐으니 어쩔 수 없다. 비교할 수가 없다 생각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 집꼴이 되어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는 바뀌었다. 집어넣자. 갈 때는 그가 다시 찾아온 곳이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실 때마다 이렇게 긴장이 되지. 기분이 나빴다. 그 여자는 나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찬찬히 훑었다. 내가 다 파악당하는 기분. 시작하자. 요즘 어때요? 좋아요. 네. 애기도 잘 크고 뭐. 좋아요. 정말요? 행복한데요? 행복하다. 키키? 키키하면 행복하다 아시잖아요. 당신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 말고요. 진짜 당신 속이 어떻냐는 거예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내게 물었다. 최근 당신은 어떤 상처를 받았죠? 상처라. 뭔가 피골이 상처폈다. 얼굴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좀 많이 먹어라. 안쓰럽다. 막 이럴 때 좀 이제 예 그냥 스트레스? 그 중에서도 최근은요? 그래도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남편은 저를 예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젠가 그런 생각하면 약간 스스로 상처받네? 상처를 받는 것은 당신의 자유. 근데 당신은 귀엽고 상처를 받는 쪽을 선택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걸 그 사람이 톡 건드린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뭐 절 챙길 시간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저는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되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이었던 거죠. 진실된 자신의 욕망을 수용한 게 아니라 입마금 시켜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계속 나는 행복하다, 괜찮다 되뇌고 있었으니 우리는 그거를 가짜 포기 혹은 미선적 포기라고 불러요. 당신 누구야? 스스로 거울은 보나요? 명상을 찍으면서도요? 보정하면 되니까요. 스스로 정말로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면 보정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여기지만 남들은 저랑 기준이 다르니까 그 회계적인 기준에 저도 좀 어느 정도 부합을 해야지 좀 결국 그렇게... 당신은 남들이 인정해주길 바라는 거네요? 그건 저의 오랜 습관에 뭐 그래주면 좋죠. 아니에요? 하루 5분. 네? 하루 5분은 자신을 위한 투자가 가능한가요? 당신은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크게 생각하니 포기하는 거죠. 하루 5분으로 당신을 당신 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그 모습으로 바꿔드릴 거예요. 장원혁이요? 그것보다 더 멋진 모습이 될 거예요. 내가 당신이 모르고 있는 비밀 전략 6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는 내게 6가지 팁을 주었다. 아니, 내가 되어 팁을 실현시켰다. 스타일은 자신만의 취향이에요. 그리고 그 취향은 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이죠. 근데 당신의 모습은 단점도 장점도 파악하지 못할 만큼 무해요.
머리스타일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이미지가 100% 이상 신장돼요. 당연히 알죠. 엄마들 머리 감을 시간 없어요. 1분만 주저앉으면 돼요. 아침에 아무 따 따지지 말고 자신의 스타일링 딱 해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요, 모든 엄마들. 각자 하나씩은 그냥 믿고 갈 수 있는 머리스타일 하나 있다고 했어요. 키키 같은 스타일은 여기가 눌려 보이면 굉장히 볼품 없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여기를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여기서 시작하죠. 집기가 중요해요. 집기가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닿기 전에 한번 좀 위로 1cm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닫아주세요. 이렇게 살짝살짝 빼주면 끝입니다. 이게 단정해 보이네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하기 싫고 이렇게 머리 스타일 놓치고 사는 거 그거 진짜 크나큰 실수예요. 스타일만 그냥 해줬어도 머리 안 보고 싶다라고 피하게 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그 다음은 머리 다음으로 효과가 큰 거예요. 바로 귀걸이에요. 한번 끼워놓고 빼지 않으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효린 씨도 제주도에서 늘 차고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어때요? 느낌 다르지 않아요? 네, 뭔가 반짝인다는 느낌이 저 얼굴에 생기는 게 좀 신기한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액세서리 중에서도 또 추천하는 게 바로 이 목걸이에요. 굉장히 심플한 타입이죠. 자, 보여요? 이거 제 몸 맞죠? 예쁘잖아요. 얼마나 예뻐. 그 다음 뭐예요? 내가 살면서 이것만 화장할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눈썹이에요. 이 얼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인데 선 중에서도 가장 진한 게 뭐예요? 눈썹이잖아요. 깜장색 눈썹. 눈썹만 다듬어도 사람이 달라집니다. 키키 보면 이게 지금 고르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까지 달라지게 해줘. 이렇게만 해줘도 환해져. 세운 다음에 느낌 보여줄게. 눈썹이 여기가 정리되냐 안 되냐 정말 큰 차이 있으니까 꼭 하세요. 전반적으로 칙칙해서 사실 조금 그렇긴 해요. 화면 넘어에서 보시는 분들은 키키 피부가 어떤 건지 몰라요. 아이폰 후면이라도 찍어봐요. 아, 이게 현실 피부죠. 그쵸? 이게 현실 피부죠. 아,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왜 하겠다고 했는지 이제 후회돼요. 키키 오늘 세수는 했어요? 머리도 안 감는데 세수. 나는 키키가 세수 안 한다라는 걸 뭐라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모든 걸 원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니까. 졸라 멋있어요. 따라와요. 많은 분들 착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비싼 화장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핵심은 수분을 빼앗기지 않는 곳에 있어요. 모든 것은 다 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양수에서 왔죠? 우리는 수분으로 둘러싸여 있던 상황에서 나와서 항상 물을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몸에 있는 수분들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키키 피부 되는 거예요. 수분 챙기는 법 딱 세 가지예요. 원리는 정말 간단해. 내 몸속에 수분을 넣거나 그래서 피부에 수분이 차오르게끔 하는 거예요. 피부 표면에다가 수분을 주입해주는 방법. 공기 중에. 이 공기 중에 피부를 채우는 거. 이렇게 총 세 가지예요. 가장 쉬운 거 첫 번째. 물 마시는 거예요. 키키 하루에 커피 몇 잔 마셔요? 세 잔이요. 물은요? 아니세요. 맞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500ml 담겨있는 물통 혹은 1L짜리 사셔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네 번씩 마시세요. 다 채워서 끝까지. 안 마시기 전에 못 자. 토할 것 같아요. 단번에 다 마시란 말을 안 했어요. 두 번째. 자, 이게 피부예요. 몸 속에서 물을 채워주는 걸 넣었어요. 그럼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기다 직접 부착해서 물이 흡수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추천하는 거 이거예요. 올리브영 2022 1위 토너 패드. 내가 써본 것 중에 가장 순하고 부드러워요. 가장 넓고 두껍고요. 키키 같은 사람은 뭘 잘 모르니까 그냥 1위 따라서 쓰면 돼요. 이미 10만 명 이상이 써보고서 입증한 거니까. 흙냄새, 저희 흙냄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흙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 광고 냄새도 나는데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벤트로 우리 10분 엄마들한테 쏠 거야. 내가 키키만 컨설팅 해줄 수 없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아침에 세수할 시간 없는 거 아니고 세수를 그냥 안 하는 게 습관이 됐으면 한번 닦아주세요. 와 선생님 신기해. 에이 시원해요. 이게 무슨 차려요. 닦아주고 잘 들어요. 여기 또 꿀팁이니까. 이걸 다 반을 갈라도 도톰하기 때문에 반을 갈라도 전혀 뭐 뚫리는 거 없어요. 뽀송뽀송 엠보싱이 있는 면으로 붙여요. 키키한테 정말 추천하는 거는 3일에 한 번씩 머리 감잖아요. 감은 다음에 꼭 이거 붙여놓고 드라이기 하세요. 이거 만약에 안 하고 그냥 드라이기 한다? 솔직히 그거 무슨 일이냐면 그냥 내가 열풍기 쬐고 있는 거야. 피부를 아주 바삭바삭 그냥 관건조 오징어처럼 바삭바삭
파스칼이 말리고 있는 거라고. 지금 10분 지났거든요. 여기 이게 너덜너덜해졌어. 수분이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건조한 이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도 안 마셔, 이런 것도 안 해. 그럼 어쩌자는 거야. 특히 지금 이거 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아까는 나지 않았던 소리거든요. 저한테 맨 처음에 그 생기를 넣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뭔가 찬 기운이 막 올라오니까 피부가 저도 모르게 좀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래서 그냥 팔자는 뭐 바뀌진 않네요. 그건 당신 문제, 제품 문제 아니고 당신 문제. 내가 이걸 또 엄마들한테 추천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비건 제품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이랑 얼마든지 얼굴 부비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유트르님께서도 이미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었죠. 산후조리원에까지 이걸 갖고 가셨었는데 아이를 돌볼 엄마들한테 내가 정말 추천하는 겁니다. 수분 충전하는 법 세 번째, 앞에 두 가지만큼이나 중요해.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가습기를 꼭 틀고 주무셔야 돼요. 갖고 있잖아 가습기. 근데 왜 물 갈기 귀찮아가지고 맨날 틀지 않는 거잖아요. 물 가는 귀찮음 1분? 10년 이상의 노화 방지가 당신에게 선물로 갈 거예요. 애기 재우고 나 너무 힘없지. 근데 물 한 번만 채우고 꼭 틀어놓고 주무세요. 이걸 채워주잖아요. 단순 피부가 아니라 컨디션 자체가 another level, next level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패션. 무슨 철학으로 이렇게 입었어요? 철학은 없고 그냥 집에서 편한 게. 내가 그 편안함을 유지하면서 당신의 스타일링까지 완벽하게 하고 그래서 더 편안할 수밖에 없는 옷 골라줄게요. 기다려봐요. 너무 신나게 예쁘다. 저 옷장에 있는 옷들을 보니까 카라인된 옷들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일단 목 드러나는 거를 좀 더 전문성 있고 세련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입으면 돼요. 집에서도 입니다. 어때요? 제가 외출할 때 아끼는 건데 너무 괜찮은데요? 저 앙리마티스가 쓰는 이런 색상 좋아하거든요. 이 색깔 당신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색깔이 주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되는 대로 남편 옷 남은 거 주워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 좋아하는 색깔, 당신이 좋아하는 소재, 형태, 목이 보이는 느낌 이런 것들을 평소에 당신이 가장 시간을 많이 머무는 곳 이곳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습관을 들이면 몇 개의 스킨이면 반복하면서 입는 게 좋을 거고, 아까 쉬아이라고 했죠. 강점을 드러내는 당신이 뭘 내가 드러냈냐. 당신은 머리가 참 두꺼워요. 그죠? 네, 품이 넓게 해주고 대신에 당신은 엉덩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엉덩이 라인을 좀 보여주는 이런 바지 입어야 되는 거고, 상태는 당신이 조금 얄쌍한 편이에요. 완전히 달라붙진 않지만 조금 이렇게 쉐입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딱 맞는 사이즈의 옷을 입어야 돼요. 목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미지 연출도 가능하다는 게 또 신기하네요. 예, 당신 오늘 무슨 속옷 입었어요? 속옷을 뭐 기억을 하면서 입어요? 저 애기 수유할 때부터 입던 거 그거 계속 입죠. 이게 남들이 안 보는 부분, 못 보는 부분, 슬프게도 남편도 이제 보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당신만이 알 수 있는 그곳을 채워야 돼요. 속옷 편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느낌의 것으로 입으세요. 거기서부터 만족하지 않고 되는 대로 그냥 남는 거 입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와의 어떤 그런 끈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소한 팁이지만 꼭 기억해둬요. 그럼 당신 완전 달라져요. 시키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했던가 어느새 나에겐 스타일이 생겨버렸다. 뭔가 나다웠다. 지금 재미났던 거, 그 아파트 주민분께서 저한테 머리 좀 보자고, 저 진짜 예쁘게 멋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웬일이야, 역시 쌩. 그러다 남편에게 예쁘지 않냐고 닥달하는 일도 자연스레 없어졌다. 뭔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도 충분했다. 아, 선생님 잠깐만요. 저 진짜 만족하거든요. 약간 장원영, 전지현보다 더 뭐 예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워요. 약간 저답다고나 할까? 그걸 찾은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저 이러고 갈 데가 없어서 좀 아쉬워요. 잘 볼 사람도 없으니까 괜한 느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당신 자신, 당신 자신이 이 순간을 그토록 기다렸어요. 예뻐요, 당신. 내가 가장 잘 보일 사람 바로 나였군요, 당신. 나인가요?
아끼고 가꿔줄 사람은 그냥 우리예요. 밖에서는 당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영원하지 않은 건 다 가짜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생각해준다고 내가 날 존중하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대가는 제가 섭섭하지 않도록 드릴게요. 내가 당신을 믿을 거거든요.